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광주 도심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배수 작업을 위해 지하로 갔던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신안동에 위치한 7층 높이 오피스텔. 오후 1시 30분쯤 30살 이모 씨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지하 배수시설을 점검하러 내려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이 차 들어오니까 그 밑에가 있다가 못 나오면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 막으려고 못 들어오게 물 못 들어오게 막으려다가 시간당 80mm를 쏟아붓는 집중호우에 광주 북구 일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경비실이 떠내려가는가 하면 경비실 떠내려간다. 어떡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체 순식간에 빗물이 차올라 차량 2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순간에 여기서 막 뭐 한강 흐르듯이 뭐 퍽퍽퍽 해본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갑니까? 진짜 미치겠어요. 광주 산막동에서는 마치 강처럼 불어난 도로에 고립돼 있던 주민 6명이 비닐하우스 지붕에 간신히 대피했다가 119 소방대원의 보트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공장이 밀집한 소총공단 일대에도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면서 기계 설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까지 흙탕물에 잠기다 보니 이곳이 식당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식당이었어요? 예, 이 밑에가 지금 식당입니다. 물이 저쪽 하고 밖에 도로에서 영유에 들어와 버리니까. 어제와 오늘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는 광주역의 열차 운행이 중지되고 지하철 1호선 평동역 일대가 침수되며 지하철이 단축 운행하는 등 철도와 고속도로의 통행 제한도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